지금부터 한국 콘텐츠진흥원 게임 인재원 6기 교육생 모집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집 설명회는 게임 인재원에 대한 소개와 3개 학과별 소개, 그다음에 모집 요강에 대한 안내 드릴 예정이고요. 현장 질의응답과 저희 시설 투어 순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이게 다음에 가서 해설을 빨리 가서 지원할 수 있고, 내가 참고를 할수 있고 하는데, 이게 2년 동안 같이 설명을 해서 치지고 복구하다 보면서 좋은 네트워크가 될수 있다는 거. 두 번째로 부탁드리고, 글로벌 좀 많이 들어가자. 그래서 세계 시장에 대해서, 세계 문화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접근해 줬으면 좋겠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게임인재원의 자격 요건이 좀 궁금하실 텐데,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게임에 대한 애정이 있거나, 이러신 분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게임학과를 전공하지 않으셔도 상관이 없고요. 1년 차에는 실무 교육을 받으시고, 2년 차에, 아트 프로그램 기획이 모여서, 팀 프로젝트를 진행하실 겁니다. 이팀 프로젝트가 여러분들의, 취업이라든가 창업에, 도움이 될 거고, 실제로 많은, 재학생들하고 졸업생들이 그팀 프로젝트를 통해서, 유수의 그 행사 같은 데 이제 그 수상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좋은 곳에 취업을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취업, 창업 그 이후에 어떤 회사, 어떤 장르를 개발하는 프로젝트에 가더라도 그곳에서 인정받고 성장할 수 있는 실무형 인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 2년이란 과정이 여러분들 인생의 변곡점이 될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게임 인재원 아트학과는 이제 배경, 캐릭터 이런 메인 과목뿐만 아니라 뭐 애니메이션, 이펙트, UI 이런 거 전반적으로 다 배웁니다. 여기 있는 동안에 그런 다양한 교육을 배워서 업계를 선도하는 그런 역량 있는 리더가 될수 있도록 리더 중심형 교육을 하고 있고요. 기술 역량과 협업 역량을 모두 갖춘 인재입니다. 근데 인재원에 오는 이유는 뭐냐면은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아트가 됐든 다른 프로그래머 됐든 함께 일하면서 거기서 얻어지는 사회적 소통 능력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밖에는 배울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서 확실히 알려준 건 본인의 포텐셜, 내가 가진 잠재적 능력을 여기서 최대한 끌어들일 수 있도록 공부는 빡시게 시켜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세분각 종목 그 과목별로 저희가 자리를 했는데요. 일단은 전임 교수님들께서는 아까 학과 소개를 하시면서 간단하게 그 개인 인사를 해주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어렵게 시간을 내서 참석해주신 졸업생들에 대한 소개를 간단하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크래프톤 펍지 스튜디오에서 배틀그라운드 뉴스에이트 모바일 팀에서 디지털을 이루고 있는 게임 이런 1기 기획 참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옆에 계신 친구분과 마찬가지로 크래프톤의 오버데어 스튜디오에 진행하고 있는 안진 프로그래머로 일하고 있는 2기 졸업생 세종이라고 합니다. 사실 졸업하신 분들은 다 취업해 계신 분들이셔서 오늘 어렵게 휴가까지 내고 여러분들께 좋은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어려운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단 그러면 일단 현장에서 저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전체 오늘 저희 인재원에 대한 소개와 모집 과정에 대한 소개를 드렸는데요. 질문이 있다 혹은 뭐 얘기를 좀더 들어보고 싶다 하는 경우 상관없습니다. 손 들어주시면 말씀 주세요. 마이크 전달 드리겠습니다. 이쪽 게임 인재원에서 전체적인 경쟁률이 어떤지 한번 평균적으로 한 2.0, 2.1대 2대 1 정도가 되고요. 조금 편차가 있기는 한데, 2.2대 1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팀을 구성을 할때 마지막 졸업 프로젝트 팀을 구성할 때 어떤 식으로 구성하는지 한번 여쭤보시겠습니다. 학생들 자체적으로 팀을 짜나요? 아니면 교수님들이 팀을 지정해 주시나요? 일단 그 교수들이 다 지정을 해주지는 않고요. 학생들이 먼저 기획자가 본인이 개발하고 싶은 기획안을 발표를 하고, 그 기획안을 들은 프로그램 아트가 본인이 개발하고 싶은 기획을 선정합니다. 다만 같은 기획안을 올릴 수도 있고, 학생들의 역량이 한쪽 팀에 집중되지 않도록 교수들이 적절한 계획을 통해서 연결로 팀을 세팅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혼자 하는 학생이 있으셨어요? 지금까지 혼자 하는 학생은 없었고요. 졸업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협업이 중심이기 때문에
대략적인 인원은 있지만 그 인원이 미달되거나 혹은 기획 프레임에 맞춰 생산적으로 구성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팀을 승인해준다든가 예외사항을 항상 존재했기 때문에 1인 개발이 안 된다는 답변보다는 그 학생의 역량에 따라서 교수들이 승인을 해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습니다. 그 DX 자체 엔진 개발 시 혹시 어느 정도 프레임워크가 짜져 있는 건지 아니면 밑바닥부터 기여하는 학생이 하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경험자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저희가 3D 공부를 할 때부터 교보제로 나오는 책이 있어요. 물방울 책이라고 하는 유명한 DX엔진 책이 있는데 그거에서 기본적으로 프레임워크가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따라가긴 하되 이제 학생들이 자기 성취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추가적인 프레임워크를 더한다거나 아니면 뺀다거나 하는 것들에 각자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게 OBS는 3D 원래는 한나인데 그걸 보면서 3D 제가 적용한 이유가 다른 분 적용하는 3D 지적도 달렸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앞으로 바라보는 것들은 그 같이 공통으로 달려서 뭐냐면 기본적인 프로젝트 2학기 때 B2B라든가 민족적인 문화를 만들어보면서 자신을 좀 만들어봅니다. 그리고 그걸 개선해서 사실 디스트리기라는 것은 랜덤 센터가 공간을 끊거든요. 자기가 계속 자신의 이미지를 치부를 스킬에 올리고 전공준비라든가라는 공부를 통해서 개선해 나가면서 본인들이 우리의 3D 랜덤을 또 붙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는 것은 방향성 조건이지 뭔가 소속품을 주고 여기다가 붙여 이런 것들 하지 않습니다. 아까 프로그램 효과도 그 정도를 동시에 동시에 배우는 거는 사실 쉽지 않고요. 저기 앞에 졸업생이신 이수종 졸업생께서 두 개 학과를 전공을 완전히 하신 건 아니지만 기획학과로 입학을 하셔서 프로그래밍 학과로 졸업을 하셨습니다. 그럼 뭐 전과에 대한 그 케이스는 가지고 있었고 혹시 이수종님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면 조금 부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1기 기획으로 들어왔다가 기획 또 되게 마음에 들었는데 프로그래밍에서 프로그래밍을 좀 해보지 않겠냐고 하셔가지고 저도 좀 프로그래밍의 매력을 느껴서 대부분 유급을 한 거죠. 2기로 유급을 해서 그 다음에 전과를 하게 된 건데 만약에 지금 생각하시는 게 프로그래밍 아트를 둘 다 하시고 싶으신 것 같은데 그거는 조금 일단은 교수님들께 그게 가능할지 먼저 여쭤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 자체는 공부 나이가 되게 빡세기 때문에 그리고 아트도 되게 제가 알기로는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 각오를 많이 하고 하셔야 되는 게 마음에 있습니다. 저희는 의지만 있다면 기회는 최대한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기회를 어쨌든 1년 공부하고 옮기셨었는데 뭔가 그랬을 때 장점이 있었는지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뭔가 게임 인재원을 다니면 직무의 전문가뿐만 아니라 이제 인디게임 개발이나 게임 크리에이터로 성장하는데 좀 도움이 될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전례가 없었고요. 제가 처음으로 그렇게 했던 거라서 근데 어떻게 해서 그러지? 좀 별로 없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DM 과정에서도 언리얼 리니티드는 기본적인 프로그래밍 과정을 공부합니다. 같이 이수종 학생을 기획자 중에서 프로그래밍을 잘하는 편이었어요. 그걸 유심히 보고 계셨던 옆에 프로그래밍 전임 교수님께서 설득을 하셨죠. 이 인재를 우리 반으로 들어와야겠다. 네, 그래가지고 프로그래밍 반으로 꼬셔서 수종 씨가 제가 상담을 하면서 저도 관심이 있다면 넘어가도 좋을 것 같다 라고 해서 인재원의 훈련 다니고 그래프터에서 잘 대처하고 있습니다. 잠깐 알고 있는데 제가 처음부터 프로그램 잘했다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때 유니티로 유니티가 되게 잘 만들어진 게 네, 거기서 기획자도 되게 쉽게 게임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 지진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그걸로 게임 만드는 지장이 없어서 그때 좀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때 프로그램의 기준이 되게 좋게 맞췄던 거고 그 다음에 어떤 장점이냐고 물어보시잖아요. 했을 때 일단 나중에 진로가 어떻게 될지 먼저 여쭤봐도 될까요? 프로그래밍 쪽으로 가실 건가요? 기획 쪽으로 가실 건가요?
기획으로 가신 거예요. 그러면 프로그램 입장에서 생각을 되게 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은 원래부터 글 같은 걸 좀 쓰고 그다음에 그 기획 공부를 했던 사람이라서 지금 프로그램을 하면서도 기획 같은 것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기획을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적으로 가능할까? 라는 것들을 속으로 혼자서 생각을 하는 중에 기업 가능할지를 따져볼 수 있고요. 그리고 했을 때 이게 가능할지, 이 불가능할지 여부를 떠나서 또 뭐였죠? 이게 최적화가 가능할까? 아니면 조금 더 편리하게 어떻게 보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같이 생각할 수 있어서 확실히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프로그래밍 기획님께서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도움이 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이 할 수 있으면은 무조건 기획에서 도움이 된다. 혹시 답변이 되셨을까요? 그치, 약간 그거였는데 사실 반 앞에서 보면요. 블랙 같은 경우는 기획 아트 팀이 배워요. 블랙 팀 다 쓰지 않습니다. 물론 아트 분들 쓰는 것도 잘 쓰지 못해서 그냥 쓰지만 않나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기획에서 어떻게든 업무이나 이런 팀이 이제 배웁니다. 근데 예력 프로그램 하나를 배우지 않습니다. 저희도 배우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는 기본적으로 다 배우고 나면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다만 저희가 오디 같은 경우는 스피닝이 가로볼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프로그램이 문제가 아니라 3D를 모르는 항상 2D만 보는 그런 학생이 있었어요. 그런데 고단계인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초반에 잠깐 유닛을 배우는 게 아니라
경험을 해야 돼요. 그런 점에서 이제 게임 인재원에서 이제 교육이 여러 가지 교양 과목들이나 다 포함해서 다 거쳐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짜여져 있다는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럼 제 상황을 예를 들었을 때는 엔진 게임 엔진을 조금 잡을 수 있고 모델링도 어느 정도 가능한 상태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처음에 기획을 제대로 게임 인정에서 배워가지고 모델링 따로 추가로 공부를 해서 모델링 쪽으로 수업을 하는 게 맞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획, 그러니까 여기 아까 그런 질문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뭐 아트 프로그램 단체한다, 아니면 프로그램을 기획이란 단체한다. 이게 서로 영향을 주고 도움이 되고 그런 건 맞아요. 그리고 아마 이수종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기획을 1년 했던 것들이 앞으로 있어서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런데 자기 전공은 있어야 돼요. 그게 핵심이 되는 게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리더가 되고 싶으셔서 이제 뭐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걸로 제가 파악이 되는데 전반적으로 다 다뤄보고 그 중에 자기 전공이 되는 거를 취해서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되어 있으니까 내가 뭐가 되고 싶냐, 내가 아트 쪽에서 근무를 하고 싶냐 아니면 프로그램 쪽에서 근무를 하고 싶냐, 기획 쪽에서 근무를 하고 싶냐를 정하시면 그 학과를 가셔야 됩니다. 네. 내가 위에 올라가기 위해서 아티스트를 할 거죠, 기획을 공부한다. 저 3D는 블렌더를 하시려고 했는데 그 결국 그 3D는 결국 툴이니까 하나를 배우면 이제 여러 개로 바꾸는 게 쉽다고 들었어요. 근데 그거랑 별개로 실무에서 블렌더 말고 다른 툴을 어느 걸 사용을 하고 그리고 블렌더가 이제 실무에서도 좀 사용을 많이 하게 됐다고 하는데 어느 부분에서 사용을 하고 그리고 약간 비율이 그 사용 비율이 그 어느 정도 그 높아졌는지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 안타깝게도 지금 국내가 이쪽 국내 게임 아트 부분이 조금 늦어요 많이. 근데 이미 이제 방향이 결정이 됐다고 보고 블렌더로 지금 흘러가고 있거든요. 네, 흘러가고 있고 뭐 그거와 관계없이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 말씀하신 대로 하나를 하면 다른 거를 더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블렌더를 한번 쓰게 되면 다른 걸 잘 안 쓰게 되거든요. 네, 그런 현상이 있긴 한데 교육 과정 중에 국내에는 3D 스튜디오 맥스가 비율이 아주 크지 않습니다. 근데 그럼 그걸 왜 내기는 하지 않냐? 그 기간이 많이 필요해요. 블렌더를 하고 나서 그걸 배우게 되면 1기부터 이제 그렇게 컴퓨터를 나눠서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거의 블렌더를 다 바꿨거든요. 그 이유가 하나를 하고 나면 나머지 걸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 한 3주 정도 계획도 있어요. 전체 인력을 쓸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업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 수치가 오늘 자고 일어나는 메이크업 그게 있을 거예요. 그만큼 빨리 변화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그 커리큘럼에서 상용지는 가는 게 심화분에서 이제 최근 그 게임사학 그 프로그래머 부분에서 공부를 보면 상용지는 사용 경험 여부를 물어보는 경우가 좀 많은데 그 물론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취업을 위한 그런 건 안 좋다고 뭐 그런 면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뭐 리더가 되어야 된다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뭐 그런 분도 이제 취업을 해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런 생명 엔진에 대한 커리큘럼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얼마나 되시는지 좀 여쭤보시죠. 일단 이런 질문이고요. 언니어를 가르쳤는데 언니어 자체가 쓰지 않나 이러면 엔진에게 뭐 좀 충분한 게 있어요. 저희 뭐 게임 인정이나 프로그램 엔진 인정을 주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리메이트 구라든가 언니어를 졸업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설 방송을 간 거예요. 그 말이 아니잖아. 일단은 좀 써보고 사실상 언니어를 얘기하면 이제 굉장히 자기들도 엔진 파워가 되니까 너무 잘 돼있어요. 회사에서도 파워가 되니까 열심히 가는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는데 제가 앞서 약간 가정을 이렇게 여러분이 나눠서 투자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인에서 업무를 사용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가정에서 업무를 컨텐츠를 만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컨텐츠를 만드는 데는 있지만 저희가 할 경우에는 사실상 대표에서 업무를 컨텐츠를 하거나 아니면 6개월 가정으로 업무를 하고 나서 취업을 해보려고 했는데 실제로 취업을 해보니까 업무를 가지고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1년 동안 거기까지 가기에는 C10부터 시작하잖아요. 이건 전공자 기준으로. 근데 전공자 기준으로도 대화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사용 면제까지 깊이 들어가야 되는 시간이 부족해요. 그다음에 2학년 때는 전반적으로 컨디션상한테 사용 면제 맞았는데 결국 2학년 와서 본인이 1학년 때 배워가지고 2학년 때 C10을 한번 그 힘을 가지고 다시 어떤 분야를 타게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취업을 할 때 본인의 포트폴리오를 알 수 있겠죠. 근데 실제로 업무를 가지고 했던 포트폴리오를 했던 상품이 있는데 후회예요. 진짜로 후회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상민지를 하지 말라고 한 게 아니라 한 6개월 정도 지나서 학생들이 공부를 맡겨버리면요. 보수가 되고 지속적인 것 같아요. 게임사, 벤사 같은 데서 취업을 면접하는 걸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면접관 입장으로서 생명인지 사용 경험 이런 거랑 로우레벨 스크립트 컴파일 썼던 이런 거 경험 있는 사람이랑 좀 비교했을 때 거기서 혹시 자격 요건에 두 가지 있었죠? 신입, 경력, 경력 무장 맞죠? 보통 언니들 경우는요 경력자들도 자격으로 귀하는 방법도 없고 딱 그거만 보고서 언니들 자리는 경험하다 하지만 보통 신입이 언니들 써보면요 이를 풀 수가 없고요. 오히려 이번에 내용을 웬만한 경력직을 보낼 수 있어요. 이 학생은 한국이 근데 얘는 언어를 쓴 적이 없어요. 자체에 대한 만들어보고 이걸 만들고 그리고 나서 면접을 길게 했는데 언어를 쓴 적이 없습니다. 정말 어려운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보조로 회사들은 그러니까 중경 이상도 있겠지만 보통은 요즘 중경이 아니고요. 기본적인 자료를 알고 있지만 시작이나 아니면 시작이 나오고 시작 관련돼서 예를 들어 프리프톤 하나의 어떤 회사에서는 이번에 공채 진행을 했어요. 프리프톤 하나의 회사가 있잖아요. 이번에는 이제 유니티룸인데 유니티룸을 만드는 게 아니라 유니티룸에서 자료들로 시작을 직접 만들어내는 프리프톤입니다. 되셨죠? 다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물어보는 게 눈에 보이는 뭔가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알고 있는 겁니다. 시간 관계상 일단 그 오늘 현장 질의응답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